네, 안녕하세요. 7인의 탈출에서 한몬의 역할을 맡은 이유비입니다. 제가 맡은 한몬의 캐릭터는요,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캐릭터입니다. 사실은 제가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너무 설렜는데도 뭔가 그 부담감? 네,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. 너무 다양한 모습을 입체적으로 또 풀어내야 해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만큼 캐릭터가 매력적이어서 네, 이 드라마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. 다른 분들도 조금씩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모네는 특히 그 이중성이 좀 심한 캐릭터예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극 중에서 연예인으로서의 모네와 또 실제 모네의 성격 그리고 실제 모네가 겪는 일들 그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상반되면서 이중성이 좀 많이 보여질 것 같아요. 사실 모네가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다양한 모습이 나와야 해서 촬영 전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춤추고 노래하고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고 정말 프로 아이돌처럼 보여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준비를 많이 했고 또 연기적으로는 제가 기존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어울릴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아, 너무 어렵네요. 전 모네로서 제가 모네를 지금 1년째 연기하고 있다 보니까 모네가 가장 나은 것 같기도 해요. 현장이 워낙에 진지한 분위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이 연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촬영이 있으면 그 전날부터 조금 웃지 않으려고도 하고 네, 그런 조금 오히려 더 집중하는 방법? 그러면 긴장이 될 틈이 없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제주도 섬에서 거의 한 달을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씬을 찍었어요. 근데 굉장히 초반에 제주도를 갔어서 거기에서 다 같이 너무 친해지고 다 같이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전우애가 생긴 거예요. 정음 언니가 항상 얘기하시는 건데 우린 전우애가 있다. 그래서 서울로 와서 촬영을 할 때 그런 끈끈함? 그런 게 좀 다른 작품들보다는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알 정도로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아요. 좀 현장이 더 상황이 안 좋을수록 감정이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. 예. 예를 들면 비를 흠뻑 맞는다거나 그런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정이 더 집중이 잘 돼서 네, 몸은 힘들지만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네,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 7인의 탈출의 가장 큰 셀링 포인트는 바로 배우들의 변신인 것 같아요. 저도 선배님들의 연기를 TV로도 많이 봤고 지금까지 제가 했던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얼굴들이 네, 나와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선하실 것 같아요. 네,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셀링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저희 7인의 탈출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See you on view. Thank you. 제가 약속했죠? 세상에 광고랑 광고는 다 씹어먹게 해드리겠다고. 죄송해요. 야, 저에서 완전 올라온다.